근데 너무 잘 발리고 안 뜨는 거야. 결론적으로 안 떠. 넘버진이랑 샤넬이랑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애정 빼고 제품력으로만 봤을 때. 꿀이라고는 없는. 에그 사이즈 특히. 근데 이 팔감을 어디서도 못 봤다. 강원형 립. 요거는 생얼에 발라도 이쁘다. 아무거나 사고 보는 저의 올령 메이트 친구의 파우치를 털어볼 건데요. 일단 저는 퍼스널 컬러를 검사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봄 웜 라이트라고 추정을 하고 코랄색조를 진짜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호수님이 아무래도 여름 쿨 같다 하셔가지고 여름 쿨 색조도 몇 개 도전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피부 타입은 수부지예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 타입이라서. 그리고 트러블성 피부라서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서 제품 구매하는 편이고 달라지고 또 각질이 막 올라오는 피부여가지고 그런 거 신경 써서 기초 제품 아주 엄선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친구가 아무거나 다 사는 친구인데 그 중에서도 찐템만 오늘 갖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장하는 순서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3D. 얘네가 수납력이 진짜 괜찮고 저는 이거 살짝 저만의 팁인데 드럽네, 확실히 생활이 그게 있네. 좀 드럽죠. 근데 이게 찐이다. 이게 찐이다. 부드럽 유튜버 인신님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산 건데 이게 아드망 패드예요. 근데 수분감이 진짜 미친. 이게 내가 호준님한테 영업을 하려고 들고 온 것도 있어. 근데 이게 맞아. 진짜 맨날 나도 좋다 그랬잖아. 너무 좋은데 크기 봐. 클릭은 뭐죠? 이거 냉장고에서 클릭... 꺼낸 거예요? 아니 아니요? 방에 있던 거. 와 아니 이거 수분감 미친. 아 잠깐만 개 크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커가지고 이거를 제가 면사한 게 큰데 이거를 그냥 미친 거 아니야? 크죠? 결성리가 싹 엠보싱도 자극적이지 않아? 별로 안 자극적이고 결성리 싹 빼고 수분막이 씌워져 찹찹찹 두들겨주고 이거를 1번으로 항상 스킨케어 할 때 해주고 있어요. 오 이거 붙여놔도 괜찮겠다. 이거 너무 커서 붙여놔도 잘 붙고 이거 말해줘야 돼. 나 진짜 패드 진짜 많은 거 알죠? 그냥 말해야 돼. 이 친구 툭 하면 사는 애예요. 아니 진짜 좀 패드 뭐 대전한다? 사고 오는 여자. 일단 그 정도로 패드에 진심인데 언니 이거 진짜 수분감 괜찮아. 근데 이거는 저희 매장에는 없어. 온라인으로 사야 돼? 그냥 미쳤어. 3월 여러분 3월 부스 때 아 노리세요. 요거 3월에 세일하는 거 알죠? 네. 호준님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또 있어요. 넘버즈인 본사 직원. 네. 넘버즈인 관계자 아니냐면서. 아 진짜. 그 결광라인이 원래 그거잖아. 그리고 베스트셀러잖아. 3번. 나도 근데 이게 너무 긴가민가 있어. 왜냐면 유튜브 광고가 너무 많고. 맞아. 왜냐면 내가 써보기 전까지 나 못 믿어. 맞아. 왜냐면 나 진짜 심지어 호준님이 하는 것도 이거 진짜 좋아요. 계속 불신하고. 맞아, 진짜 맞아. 내가 써보기 전까지 확신을 못하는데 확실히 결 케어가 되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광 케어가 느껴졌다. 근데 이게 단점. 안 맞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나다. 근데 나는 요거를 써보진 않고 나는 팩을 써봤는데 팩 쓰고선 너무 뒤집어져서 남은 팩을 혜연님한테 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혜연님은 요게 너무 잘 맞는데 이게 발효 성분이라서 그게 만약에 안 맞으실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올령 매장 가셔가지고 요게 올려보시고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꼭 보시고. 발효가 안 맞으면 따가움이 있어요. 이게 토너인데 에센스 토너여가지고 콧물 느낌 약간 콧물 느낌 진짜. 제가 이거를 영업을 몇 명한테 했는지 몰라요. 진짜 맞아. 너무 제 친구들 다 샀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솜으로 발라주셔도 되고 한번 이렇게 먹여주시고 위에 한번 더 레이어링 하는 거. 진짜 이런 속건조 잡아줘요? 너무 속건조 잡아줘. 그럼 요거는 속건조랑 결케어에 좋다? 진짜 좋다. 나 궁금한 게 트러블 있는 피부가 사용해도 괜찮았어요? 맞아요. 저는 트러블 피부인데 요거 괜찮았고 전 진짜 이거 찐템이에요. 혹시 넘버진에서 나오셨나요? 진짜 넘버진 제일 흥분한 거 보이죠 지금? 진짜 넘버진 너무 사랑하고 보고 계신다면 저 팩도 다 사용해봤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그렇게 에센스까지 에센스까지 있었고요. 비었다 진짜. 내가 이거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맞아. 아무도 영어가 솔직히 난 이거 솔직히 좀 안 끌려. 진짜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왜냐면 이게 가격대가 조금 크림치고는 있는 편이에요. 낮진 않아. 32,000원인가 올리브 영어서 조금 비싸죠? 비싸다. 이런 되직한 질감을 조금 선호하진 않았어요. 맞아. 왜냐면 유분기가 기본적으로 돌거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띡. 저도 화장 전에 써봤는데 띡한데 유분감이 없어. 유분감은 없고 여드름 진정에 너무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면 팩처럼 듬뿍 올려주고 잔 다음날에는 맨들맨들 보들보들 플러스 가라앉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진정이 확실하구나. 바이오엘브가 또 올리브영 피비 브랜드잖아요. 맞아. 그래서 살짝 피비 브랜드라서 메이트로서 애착이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어? 이거 듣는 날에 이거 쓴 날. 크림은 요거. 자 이제 메이크업류. 맞아.
색조. 또 넘버제. 또 넘이야. 죄송해요. 또 넘이야. 근데 이거는 이것도 내 주변에 영업 당해서 산 사람들 다 만족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메이크업 파데보다 파데 프리 쪽으로 맞아. 코안도 메이크업 맞아. 요즘 유행했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고객님들께서도 심지어 나 이런 고객님들도 이거를 내 영업에 사갔어. 다음에 또 매장 와서 나를 알아보고 그때 언니가 추천한 거 너무 좋잖아. 맞아 맞아. 그럼 나 진짜 너무 뿌듯하잖아. 이게 나도 쓰고 있거든요. 발림성이 너무 괜찮은데 커버력 어느 정도 있고 그렇다고 촉촉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컬러가 딱 21호에서 23호 분들이 쓰면 딱 좋아. 붉은기가 잡히고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 메이크업 끝낼 수 있다. 심지어 저는 트러블성 피부라서 요거를 바르고 컨실러가 필요한 부분을 해주긴 하지만 제 친구는 트러블성 피부인데도 요거 바르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 내 잡티 붙이면서 피부가 예쁜데 살짝. 그래서 나도 이게 좋은 게 여행 갔을 때 메이크업 못 하잖아. 맞아, 맞아. 그냥 확 바르고 나갈 때 시간 없을 때 좋았어. 맞아요. 저는 학교에 이제 다니니까 학교에 맨날 풀메 못 해. 맞아, 맞아.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없어. 나는 그냥 이거 싹 바르고 이 위에 파우더 필요하면 하고 불필요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입만 발라줘도 데일리 메이크업 끝이거든. 세화 메이크업 끝이거든. 화장하기엔 귀찮고 안 하기에도 너무 좀 그럴 때. 맞아, 맞아. 그냥 확 바르고 나가기 좋아. 왜 샀냐면 제가 한 번은 올리브영 출근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약간 커버력이 있지만 선크림을 찾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 테스터를 그냥 짜서 막 발랐는데 뒤에서 창고에서 막 발랐거든요. 막 이렇게 발랐어. 근데 너무 잘 발리고 안 뜨는 거야. 결론적으로 안 떠. 그래서 하게 됐죠. 이게 좋은 게 모공에 끼이지 않고 녹아서 내려가. 맞아. 그래서 더 빠를 때 좋아. 아 맞아 진짜. 이게 더러워지지 않는 게. 안 더러워져. 무너짐도 안 더럽고. 그리고 마스크 묻어남도 생각보다 덜해. 진짜 마스크 묻어남 진짜 덜하고. 넘버진 극찬이네. 아 그러니까 너무 이거 오해받는 거 아니야? 돈 내 돈 내산. 나 진짜 나 돈 좀 줘봐. 너 뭐지? 보면 돈 좀 줘봐. 나 진짜 내 돈 내산 안 하고 싶어 나도. 그 다음으로 또 이거는 호주님이 진짜 좋아해서. 맞아. 이거는 쓰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귀엽게 스티커까지 붙여놨어. 내 거다. 이건 내 거. 여러분 넘버진이랑 휘랑 같은 회사인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나도 호주님 말해줘서 알았어. 자, 휘 쿠션은 나도 진짜 두통째 쓰고 있어. 아 진짜 두통? 이건 진짜 인정. 아 진짜? 이거 장점, 최대 장점 뭐죠? 광이 미쳤고 인정. 촉촉한 쿠션인데 무겁지 않아. 진짜. 근데 이게 뭐 뷰티 유튜버 레오제이님이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레오제이님한테 영업을 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게 진짜 자연스럽고 극강의 커버력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어. 아쉬울 수 있어. 근데 나도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데 잠깐. 아 이거 왜 페리페리냐면 저 청결한 여자예요. 그냥 갈아준다 이거. 주기적으로 바꾸는 여과 광고요 지금. 광고요? 이게 진짜 쿠션에서 진짜 나오기 힘든. 그리고 이것도 그거죠. 스킨케어처럼 싹 녹아서 없어져. 맞아. 이거 몽글몽글 없어. 몽글몽글 각질 막 뜨는 거 없어. 그냥 녹아내려. 녹아내려. 그래서 수정화장용으로도 쓰기 좋아. 너무 좋아요. 광이 자연스럽게 도는 쿠션을 찾는데 촉촉했으면 좋겠다. 그럼 휘로 가십시오. 휘지. 휘. 요즘 뜨는 휘로 가십시오. 아니 저는 이 정도일 줄 모르고 그냥 산 거야. 몇 호예요? 이게 맞아. 나 그 얘기를 했다. 이게 1.5호인데 나 조금 아쉬워. 1.0호 샀어야 돼. 그래 컬러가 화사하게는 안 나왔어. 차분하게 나와서 본인 톤보다 밝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한 톤 밝게 사용하셔도 된다. 저는 21호 피부톤이고요. 21호 지금 조금 하얀 편인데 요건 나한테 조금 아쉬웠다. 1.0 정도 샀으면 딱 이쁘게 됐을 것 같은데. 컬러 테스트 꼭 하기. 꼭 하기. 이거는 샤넬 너무 비싸다. 아 조금 비싼데 그래도 추천해야지. 짧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CC인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얘네 라인이랑 촉촉한데 어느 정도 커버력은 있고 피치빛도 좀 돈다. 피치빛 돌아요. 오히려 이거 좋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촉촉하고 어머. 잘 발리죠. 이게 진짜 잘 발려. 어머 여러분 이거 너무 부드럽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CC 그냥 샤넬 CC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이건데 어머 나 이거 말 이거 버리. 아 저기요 버릴 정도는 역시 샤넬은 샤넬. 샤넬 샤넬. 나 이 냄새도 좋다. 약간 오이 냄새? 무슨 냄새야? 싫은데요? 침 냄새 나는데요? 어반디케이 픽서 냄새. 픽서 냄새. 아 그거보다 낫지. 향 역시인데 백화점 화장품이 향이 막 좋진 않아. 맞아. 근데 요 괜찮다. 요 언제 샀냐면 파운데이션에 질렸어. 제가 입생로랑 랑콤 요렇게 써봤거든요. 근데 그게
마스크 무덤함이 개오져. 나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약간 내추럴한 화장을 찾을 때야. 너무 내 트러블을 감추고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자 할 때. 당당하게 걷기 스타일. 당당하게 프리티 걸 스타일로. 프리티 걸. 딱 그때 꽂혔을 때 산 건데 요게 생각보다 양도 많고 많이 안 써도 얼굴 전체에 펴바를 수 있어서 오래 쓰고. 그러니까. 그럼 나 궁금한 거. 얘랑 하나만 써야 된다. 넘버진이랑 샤넬이랑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애정 빼고 제품력으로만 봤을 때. 내일 당장 급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 왜냐? 근데 이거는 나 왜 고민했냐면 역시 샤넬인 줄 알았어. 왜 고민했냐면 이거는 출근할 때 난 이거 출근할 때 바른 적이 없어. 오히려 요거는 꾸밀 때 바르고 싶은 느낌이고 샤넬은 요거는 학교 갈 때 그냥 막 나갈 때 순수한 느낌으로. 왜냐면 요게 조금 더 선크림으로서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샤넬 가겠지만 그게 아니다 데일리다 이런 거. 그러면 피부 표현이 더 예쁜 건 뭐야? 이 둘 중에 이 둘 중에 피부 표현 예쁜 거 요 샤넬? 역시 돈값을 한다. 광이 돈다. 광이 예쁘게 돈다. 그렇다고 그래도 샤넬이다. 나 지금 아드망이랑 샤넬 영업 당했다 진짜. 근데 냄새는 좀 오이 침 냄새야. 오이가 살아있고 오이가 있는 냄새가 난다. 오이 입 냄새. 이거 진다. 아, 취향 너무 보인다, 그죠? 그냥 쿨이라고는 없는. 근데 자꾸 나 뭐 쿨이래. 나 쿨이면 어떡해? 이거 돈 낭비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이거 쿨이라고는 안 보이죠? 왜냐면. 컬러가 다 웜, 피치, 코랄. 쿨이라고는 요런 컬러. 근데, 팔레트 3개나 최애예요? 최애라서 들고 온 게 아니야.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여주자. 데이지크 편애하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데이지크, 밑에가 롬앤이고요. 이게 왜 내가 본 데이지크 팔레트는 이런 게 없는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진짜 데이지크에서 산 본품 그 자체를 제가 그렇네.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할 때 잘 쓰는 조합으로 롬앤 데이지크 호환이 된다? 그 호환을 말한 거였어요? 난 또 컬러가 둘이 비슷해서 아니야. 그게 그거다라는 말인 줄 알았어. 내가 이걸 왜 모아러 세 개까지 내가 그러니까 진짜 나도 판매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진짜 호두님 구독하시는 분들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꿀팁인 거야. 왜냐면 내가 이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진짜 알아요. 나는 이 색조 이 색조 이 색조 이 색조만 딱 조합해서 쓰고 싶은데 팔레트에서 다 안 쓴다고. 응, 팔레트 다 안 쓴다고 세네 개만 쓴다고. 그런 용도에 따라서 이제 들고 다니시는 게 다르실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코랄 메이크업 할 때 쓰고 싶은 색조. 혜연님이 조합을 한 거죠. 그냥 우리 같이 일하시던 소연님이 콜랄님 심하다고 약간 지적하시긴 했어. 그거 데이지크? 아니요. 아, 데이지크 관계자분 죄송해요. 근데 나 데이지크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데 콜랄님 조금 수정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거를 어떤 저희 매장의 트레이너분께서 메이크업을 요거 피치 모시기로 하셨는데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맞아, 우리 안경에 펄떼기가 개 묻어있어. 그래서 나보고 모르자 내가 이거 사기까 말까 고민할 때인데 소연님께서 나한테 근데 이거 좀 안경 안 닦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약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는 롬앤이랑 데이지크 팔레트가 같이 있는데 나 이 컬러 이 컬러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색상 모아서 이렇게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포스쿨 너무 유명한 라인. 맞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 적이 없어. 나 왜 이거 없어? 내놔. 근데 여러분 이거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1+1 무료 배송하고 있다. 진짜? 그래서 충동구매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 맞아 맞아. 우리 둘 다. 둘 다 있어. 근데 이거는 근데 나는 이거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사봤는데 너무 좋아. 서걱거리는 질감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써보셨어요 혹시? 질감 알아요. 아 질감 알아요. 근데 서걱서걱한데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게 왜 이런 어떻게 이거를 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요거는 살짝 피치피치 도는 걸로 샀거든요. 그거 딱 웜톤이네. 이거는 진짜 봄 웜톤 추천 강추 셋. 아이라인 밑에 여기 삼각존 있잖아요. 언더 삼각존에 요거 해주시면 울멍울멍하다. 펄땡이 왜 이래? 미쳤지. 잘 자란 게 첫사랑 진짜 재질이다. 어머. 산 거 보여 지금? 그리고 이 발림성 미쳤죠? 대박이야.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올리브영에 없죠? 없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게 됐냐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이벤트를 하는데 내가 당첨이 된 거야. 김습습님 구독자 이벤트 하실 때 보내주신 건데 벌써부터 펄띠가 예상? 예사롭지 않죠? 나 이것도 영업해야 돼. 뭔데, 이거 필밀리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알아요? 514번 514번 오케이 오케이 사진으로 넣어줄게. 네. 이 브러쉬 진짜 아니 이거 왜 안 사?
사세요. 이거랑 이거랑 합이 미쳤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구매하셨다. 근데 불만족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펄 파우더. 팬님한테 DM하기. 나한테 DM하기. 태핵뷰로 DM하기. 덜어서 쓰는 거야? 덜어서 써도 되고 이 안에 넣어도 돼. 근데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덜었고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와. 양 조절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묻히면 또 촌스러워지는 애벌레 그거 될 수 있어. 이게 다른 제품으로는 나 이 느낌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브러쉬 쓰라는지 알겠지? 딱 사이즈가 그... 미쳤네. 그런 느낌이다. 방금 차인 느낌. 방금 차였어. 방금 차였는데 눈이 너무 예뻐서 붙잡을 것 같지. 그치. 첫사랑 재질이네. 이게 앞머리를 강조해요. 좀 메이크업 빡세게 하고 싶다. 약간 생선 비늘 느낌이야. 이거 미친... 미친 놈이네. 나는 근데 이 펄감을 어디서도 못 봤다. 저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컬러그램 제품인데 이것도 호주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이거 벌써 펄 미쳤잖아. 또 오일사 브러쉬로. 오일사 브러쉬. 이거 나 없으면 못 살아. 오일사 외국이 여러분. 됐다. 요렇게 펄땡이를 묻혀주시고요. 그 아까 예쁘게 깔아놓은 베이스 있잖아요. 눈만 찍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콕콕콕 박아주시면 두꺼워졌어 지금. 펄땡이들이 박혀요. 한쪽? 안 한쪽. 눈화장 한쪽. 애교살 꿀템 요거? 요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해봐. 요거는 20, 30, 70이 있거든요. 네. 20으로 애교살 그리기 좋고 30으로는 좀 강조하고 싶은 애교살. 컬러그램도 PB 브랜드여가지고 싸. 저렴해요. 근데 잘한다? 들어와. 들어와요. 좀맨. 그렇게가 난 딱 입은 것 같아. 근데 컬러가 진짜 얘가 노란기 안 되고 딱 애쉬 브라운 느낌이라서. 이거랑 비교해봐요.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눈화장 치트키? 응. 애교살 치트키. 요것도 자수로 산 거 아니에요? 자수로 샀어. 요거 내 추천으로 산 거지. 맞아. 선수님 추천으로 샀어. 왜냐면 요거는 간단하게 썰을 풀면 친구가 나한테 쇼핑을 해달라고. 그 우리 메이트 쿠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 나는 그 달에 쓸 게 없어서 친구가 1호를 사달라고 했어. 1호? 근데 내가 잘못 듣고 3호로 산 거야. 환불하면 메이트 쿠폰을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환불을 못 하고 친구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3호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친구가 써봤는데 미쳤다면서. 그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혜연님도 산 거거든요. 맞아. 세 가지가 있는데 3번 강추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 이거 셀링한 거 봤어요? 이거 판 거 봤어요? 맞아. 이거 오늘 끈따끈하게 제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얇아. 얇아. 그리고 그래서 안 묻히는 이거 보여요? 그래서 속눈썹 짧은 사람도 바르기 좋겠다.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그니까 너무 가벼워. 근데 내가 느끼기에 약간 강조돼. 아니 미쳤어. 이 화면에서도 보여요 이게. 그 약간 꽉진 느낌이 없다. 하늘하늘 올라가는 느낌. 이게 난 이름이 왜 깔끔 컬링인지 난 알겠어. 역시 페리페라 잘해. 그니까. 근데 누가 봐도 웜이야. 누가 봐도 웜. 이거 너무 써가지고 이거 진짜 없는 거 보여요? 이렇게 질척거리는 게 찐인 거 알죠 여러분? 맞아. 립 요거 만지코랄 요걸로 베이스 이렇게 깔고 블렌딩 해준 요런 느낌? 딱 요런 느낌? 코라이즈빌레? 코라이즈빌레. 이건 롬앤. 이거 형광등이다. 형광등. 봄왕분들 진짜 이거 사셔야 될 것 같아. 얘가 진짜 포인트 주기 딱이다. 그죠? 진짜라니까. 죽이고 얘 살려. 너 죽이고 너 살려. 요 템. 저는 근데 보통 립을 바를 때 죽이고 살려 조합을 좋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탈 거 없이 그냥 봄왕분들. 진짜 이건 쿨톤은 상상하지도 못할 컬러긴 하다. 죄송하게 됐어. 산호 크러쉬. 크러쉬. 그걸로 포인트? 요걸로 장원형 립. 근데 얘 안에 펄이 있잖아. 약간 입술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보자. 근데 이게 살짝 화해요. 딱 예쁜 코랄 됐죠 지금. 너무 예쁜 코랄 됐잖아. 언니는 이거야. 아니 광 미쳤음. 미친 거 아니야? 얘 돌았음. 한남동 코랄 뷰. 미안. 한남동으로 이거. 가실게요. 좀 약간 물탄 느낌이야. 코랄 맞아. 핑크에 약간 코랄 핑크. 얘 너무 예쁘다. 요거 이뻐요. 요거 진짜 이뻐요. 요거는 생얼에 발라도 이쁘다. 글로시 립 중에서 조금 봄웜분들 쓰기 괜찮은 게. 요렇게까지 설명이 끝나나요? 네 맞아요. 자 요렇게 찐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요렇게 우리 혜은님 허스터를 깨봤는데 웜톤 분들은 오늘 진짜 꿀템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아. 맞아. 진짜 제 찐템이고 제가 봄웜 추정으로 몇 년 살았거든요. 오늘 나는 진짜 영업당한 게 샤넬이랑 요거 아드마. 요거 너무 이거 진짜 완전 왔다야. 왔다야. 오늘 영상도 오늘 파우치 털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안녕.
근데 그거 안 했다. 웅이 뭔지 너무 괜찮아. 왜?